안녕하세요. 엘리와 함께하는 더 상승 집독집게 편입니다. 자, 오늘은 part number 2,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그럼 수동 완료 표현에서는 어떻게 읽는가? 단순합니다. 주어가 짧으면 동사 뒤에서, 주어가 길면 주어 뒤에서 끝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수동태는 BPP by 목적격, BPP by 목적격, 우리 이렇게 외웠었죠? 자, 그리고 완료 표현. 자, have BP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었다. 뭐가 있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렇게 네 가지 용법도 우리 많이 배웠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짧아요. 자, 그래서 자, 동사 뒤에서 끊으시면 됩니다. The vase was sold for a very high price. 그쵸? 자, 그래서 그 꽃병 팔렸다. 자, 매우 높은 가격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주어가 굉장히 길어 보여요. 자, 그럼 주어 앞에서 끊고, 그 다음에 동사 부분 끊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The majority of academic journals are published in English. 그쵸? 대부분의 학술 잡지들은요, are published. 자, 출간이 되어 in English, 영어로.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네.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네, 통역 번역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너무 어렸을 때 기억해가지고 내가 잘했나 못했나 모르겠어요. 아, 네, 그래요. 자, 여러분,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I have lived in this house since last year. 자, 이런 식으로. 네, 자, 나는 살았었다. 자, 짧으니까 그냥 동사 뒤에서 끊으면 되고, 현재 완료나 수동태는. In this house, 이 집에서 since last year. 이거는 많이 했었죠, 우리가. 독해하면서. 일단 볼게요. I had already left the city when he arrived.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자, 그는 자, 이미 떠났다. 자, the city, 그 도시를 when we arrived. 그쵸? 우리가 도착했었을 때. 자, 여기 우리가 도착했었을 때, 자, 이 과거 시제죠. 과거보다 더 옛날에 했기 때문에 우리 had BP 대과거 썼다라고 배웠었어요. 어쨌든 좀 앞이 길어 보인다 싶으면 동사 뒤에서 끊고, 아니, 앞이 짧아 보인다? 그럼 동사 뒤에서 끊고요. 자, 주어가 길어 보인다? 주어 뒤에서 끊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거. Many of the buildings have been destroyed by natural disasters.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많그 빌딩의 많은 건물들이요. 자, 많은 그 빌딩들은요. 순화 시키니까. 자, 주어 뒤에서 끊고. 자, have been destroyed. 내가 파괴가 되어 왔다. 파괴되었다. 자, by natural disasters. 뭐에 의해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 have been destroyed. 이거 앞에는 have been이어서 완료 시제죠? been destroyed. 자, 수동태 거리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막 파괴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혹은 파괴된 적이 있다. 경험으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혹은 계속 파괴되어 왔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은 그 결과 파괴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네, 해석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자, 주어 자체가 굉장히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People say that time is money. 사람들은 말해요. 무엇을? 이라고 할 때, time is money가 문장이죠. 문장을 목적어로 만들고 싶을 때 그냥 that, 접속사 that을 붙이면 되거든요.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돈이라고. 그러면 시간이 돈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수동태 걸로 표현하고 싶다. 영어에서는 사실 수동태가 빈번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이렇게 주어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 주어가 길어지는데, 어떻게 하는가? 주어가 길면 우리가 하는 게 있었죠? 자, 앞에 가주어 it, 자, 진주어 구문을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that the time is money is said by people. 원래 이런 문장인데, 자, 주어가 너무 길어서 맨 뒤로 보냈어요. It is said that.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by people 어디 갔느냐? 자,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네, 사람들을 말할 때는 우리가 생략 가능 많이 한다, 생략 많이 한다라고 배웠죠? 맞아요. 그냥 생략된 거예요. 일반론이어서. 그쵸?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People thought that the story came from old tales. 사람들은 생각해요. 무엇을 생각해요? 자, 이렇게. 자, 목적어 자체가 문장이에요. 길어요. 그러면 우리 뭘 붙여요? that을 붙입니다. 그쵸? 그래서 접속사 that을 사용해서 이렇게 목적어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얘를 가지고 수동태꼴을 만든다라고 치면, 자, 사람, 자, 그 이야기가 오랜 이야기로부터 나왔다고 사람들은 나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요 말을 만들게 되면, 그대로 하면 that the story came from the old tales. was thought by people
길잖아요. 그쵸? 얘가 굉장히 길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문장 맨 뒤로 보내고 앞에 갖다 주어 it을 세운다. 그러면 it was thought that the story came from old tales.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my people 어디 갔는가?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자, 수동태에서 그런 my plus 행위자일 경우에는 네, 일반적인 사람, 일반론 같은 경우에는 네, 생략 잘 되죠. 그쵸?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생략 잘 되죠. 그쵸? 별로 말할 필요를 못 느낄 때, 자, 잘 모를 때 그럴 땐 생략도 잘 됩니다. 그런 경우죠. 괜찮나요? 자, 어머나 벌써 6강까지 왔네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또 7강에서 봐요. 빠이.